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와 어느 쪽에 시선을 쏠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FOMC 회의가 새벽에 있고 나서 좀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좋은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을 미리 잘 챙겨놓는다면 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규 대표님은 요즘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우리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특정 섹터에다가 특정 섹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는 그 폴더블폰 관련돼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오이솔루션이라는 5G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휴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역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섹터들을 좀 공략해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특별한 주도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과 SK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효성 그룹까지 참여를 하면서 그 수소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7월 달까지 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안을 받고 9월이 되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포우롱인더라는 기업이 7~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넥소 관련 수소차 관련주인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소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수소 경제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수소에 대한 육성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기업이 수소 협의체를 만들어서 9월 달에 출범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붙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 자체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 수소 관련 쪽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소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옥석 가리게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지금 어제 넥도 관련돼서 포우롱인더라는 기업이 움직였는데, 그쵸. 이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수소차에 연료 저장 탱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에서 최근에는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메리트를 좀 누려보고 싶다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모회사인 일진 다이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일진 다이아인데,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가 생산하는 탱크, 이 탱크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두 군데 중에 하나가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고,
이 일진하이솔루스의 지분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가 2021년도에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수소 쪽, 수소 탱크 쪽으로 수소 저장과 탱크 쪽으로는 일진다이아가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가 저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송을 통한 사업 다각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모회사 지분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는 일진다이아 역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의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이 1조에서 2조 사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인 일진다이아보다 일진다이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수소차, 수소경제에서 수소차 그중에서는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다이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기업 자체의 내재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대표께서 수소 관련 종목 중에 일진다이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도 있고 여기에다가 가격도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